7월 영상의 경우 저희가 처음으로 카메라 및 장비를 빌려서 촬영해본 영상이어서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장비대여 장소도 알아보고 촬영 장소도 정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. 촬영 당일 날씨가 참 덥기도 했고 영상을 밖에서 촬영하느라 사람들이 꽉 차있는 카페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 같은 장소에서 찍느라 처음에는 눈초리가 느껴져서 다들 쑥스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. 8월 1차 비전은 부천국제만화축제에 방문하여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었는데요. 일단 만화축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가지고 엄청 기대가 됐었는데 되게 재밌는 부스들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아서 되게 좋았습니다. 또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스가 있어서 더욱더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. 직접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저희 반드시 로고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8월 2차 미션은 저작권을 주제로 웹드라마를 만드는 것이었어요. 사실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스토리를 짤지 또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을 등장시켜서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형식인 이런 인형극 형식으로 제작을 해봤는데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직접 더빙도 해보고 또 사진을 찍어서 그걸 스톱모션으로 만들어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9월 1차 미션 영상을 찍을 땐 독특한 소재를 주제와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온 의견이 타로였어요. 하지만 소재가 독특한 만큼 장소 선정과 소품 준비가 더 까다롭더라고요. 얼만큼 이 소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. 그래서 모든 촬영 중에서 사전 준비가 가장 어려웠던 영상 같아요.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저의 어색한 연기가 부끄럽기도 하고요. 그치만 어려웠던 만큼 더 색다르고 재미있었던 촬영이었다고 생각해요. 9월 2차 미션은 공익 광고다 보니까 짧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큰 고민이었어요. 20초 정도 되는 분량으로 완성이 됐는데 보는 분들에게도 의미가 잘 전달이 될지 영상 완성 후에도 걱정을 했었어요. 촬영을 하면서 제가 맞고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있는데 맨바닥에 혼자 넘어지는 척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촬영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.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션 장소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던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장비도 사고 인터뷰용 마이크를 달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점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견학도 하고 협회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인터뷰의 전후의 온도차가 너무 달랐던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만들 때 사진으로 시냅스를 구성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애를 썼던 미션이어서 힘들었지만 마지막 영상이 잘 나와서 너무 좋았던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.